LA 경찰국 소속 형사가 10대 갱단원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형사를 표적으로 삼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를 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박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에서 곰팡이 확산과 기후 문제로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배송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버몬트주의 사망률은 85% 급증하면서 미 전역에서 약물 중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 지역에서 LAPD 형사가 출근길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로 14살 갱단원이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청소년 범죄 전담반 소속 형사였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알아보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사우스 LA 지역에서 한 LAPD 형사가 출근 도중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총격으로 차량 유리는 산산조각 났지만 총알은 머리를 스쳐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As he crossed the intersection, he realizes or he hears that his glass of his vehicle is shattered. And at that point, he feels a sharp pain to the back of his head. 이후 형사는 인근 소방국으로 달려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 후송돼 현재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인근에선 14살 청소년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청소년은 갱단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형사를 표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형사는 총격 당시 사복 차림에 개인차를 타고 있었던 만큼 용의자가 형사를 노리고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형사가 청소년 범죄 전담반 소속이었다는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체포된 청소년 외에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LA에서 급증하고 있는 총격 범죄를 우려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re has been seen an increased number of violence against not only community members, business owners, everybody. It's a significant increase that we've been seeing. LAPD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LA에서 발생한 총격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10지구를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사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씨 의원을 비롯해 USC 사회사업대학 전 학장이었던 메릴린 플린과 공모해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2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씨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당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역임 시절 USC 사회사업대학에 카운티 계약 수주권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플린 전 학장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 의원 친척에게 USC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급 교수직까지 제공받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은 이외에도 음모를 꾸민 혐의와 우편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수십 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내일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FDA의 전문가 패널들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추가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 질환이 있는 성인 접종자,
의료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더나가 지난 8월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을 한 뒤 6개월 뒤에도 면역 효과가 90%가 넘고 추가 접종을 할 경우 델타 변이에도 강력한 항체 반응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은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 기존 투여량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을 맞게 되는데 다음 주 CDC 자문단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앞서 추가 접종이 승인된 화이자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에서 900만여 명이 세 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당초 모더나 백신에 대해 추가 접종 없이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FDA가 만장일치로 부스터샷을 찬성함에 따라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추가 접종 권고 여부는 내일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또 FDA는 5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달 말 긴급 사용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f authorized, we are ready. We have purchased enough vaccines for al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5 and 11.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로 접종자가 크게 늘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며 제발 백신을 맞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연 3%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오늘로 끝난 주간 30년 고정금리 몰기지 이자율은 평균 3.05%로 지난주 2.99%에서 상승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하락한 몰기지 이자율은 올해 초 사상 최저치인 2.65%를 기록하고 4월에 최고 3.18%까지 상승한 뒤 다시 하락해 여름 내내 3%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과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자율은 낮지만 많은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이 높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과 몰기지 이자율 상승은 구입자들에게 주택 구입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력한 산타나 강풍으로 남가주 일대에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 아침부터 오는 16일 오후 8시까지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시속 55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시속 30에서 45마일의 산타나 강풍이 불고 습도는 6에서 12%까지 낮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화한 엘리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현재까지 15,4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현장에는 1,3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호박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기상 조건과 배송 문제, 그리고 일부 지역의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호박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할로윈 대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하우덴 호박 가격은 5달러 17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오른 수준입니다. 호박 최대 생산지인 일리노이주는 올해 곰팡이 타격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고 캘리포니아주의 호박 농장도 가뭄 영향으로 예년만큼 수확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미국인의 44%는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호박을 조각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금류 브랜드 버터볼의 칠면조 고기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버터볼 측은 제품에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14,000파운드의 간 칠면조 고기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 9월 28일에 생산됐으며 미 전역 소매업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플라스틱 포함에 따른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버터볼 측은 이번 리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약물 중독자들이 더 치명적인 마약을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모두 9만 6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1년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적인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는 버몬트주로 85% 이상 급증했습니다. These tragic statistics really speak to the despair that many Americans are experiencing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CDC는 약물 과다 복용의 주 원인으로 오피오이드를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60% 이상이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entanyl is coming to contaminate local drug supplies in new areas, and that's pretty scary.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망자 9만 6천 명을 환산하면 하루에 2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격입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와 봉쇄 조치 등으로 고립감을 느낀 사람들이 약물에 더욱 의존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방역 규제 조치로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흔히 가을이 되면 울적한 마음에 가을 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도 짧아지면서 이 같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씨.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최근 불현듯 찾아오는 우울한 기분 때문에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만사가 무기력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괜히 그냥 그런 우울한 기분이 계속 감도는 것 같아요. 최근 김 씨와 같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태양의 빛이 줄어들면서 더 우울해질 수가 있죠. 대개는 10월, 11월, 12월 이때쯤에 많이 이제 우울한 환자들이 많아지고 계절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겐 활동이 부쩍 줄어들거나 불면증, 식욕이 증가하는 증상 등도 나타납니다. 심할 경우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유독 가을에 이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기분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이 일조량이 적은 가을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움직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가서 움직일 때는 몸 안에서 그 두뇌에서 제일 중요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또 도파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을 번쩍나게 하고 그 익사이트하게 하는 그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엔돌핀, 우리 햇빛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우리 감정에. 특히 계절성 우울증은 신체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유지하거나 야외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자주 포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성인 6명 중 1명은 술자리를 가질 경우 평균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분의 1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자리를 갖고 평균 8잔 이상 포금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C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주류 세금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의 포금 습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주요 배송 업체들이 배송 마감일을 발표했습니다. UPS와 페덱스, USPS 등 주요 배송 업체들은 연말 배송 마감일을 발표하고 우편물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배송 날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우편물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USPS의 일반 우편인 리테일 그라운드 서비스나 페덱스 그라운드 이코노미를 이용할 경우 크리스마스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일 전에 우편물을 붙여야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UPS 3-day 서비스나 페덱스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12월 21일까지 붙여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팬데믹과 물류 적체 현상으로 예상보다 배송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 공항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을 시도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팬데믹 여파로 여행객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9개월 동안 전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벌인 결과 기내에 반입하려던 총기 4,495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SA는 해당 총기류 적발 건수는 20년 내 최대 규모라며 이전까지 공항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해는 2019년 4,432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391정이 발견됐고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 각각 232정과 168정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여행 시 총기류 소지를 원한다면 잠금 장치된 케이스 안에 장전되지 않은 총기류를 넣어야 하며 탑승 때 반드시 항공사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 논문에 자신 또는 동료 교수의 청소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려놓는 문제에 대한 서울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증 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3분의 1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는데 처벌도 솜방망이였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지난 2011년에 쓴 소복제 관련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는데 저자 4명 가운데 1명은 고등학생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병천 교수의 아들입니다. 당초 이 교수는 아들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증명할 연구 노트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위 공동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 외에도 한 의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 3편에 고등학생인 자녀의 이름을 올렸고 또 다른 수의대 교수는 제자 출신인 교수에게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부정 사례는 조사 대상 64건 중 22건으로 의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대, 자연대 각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사례 가운데 4건은 서울대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고 5건은 다른 서울대 교수가 동료 교수의 자녀를 또 13건은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인 경우로 하지만 처벌은 전부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고 중징계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정도 부정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이 되겠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들에 대한 처분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 경미 또는 비교적 경미 이렇게 돼 있고 교수에 대한 징계도 경고, 주의에 그쳐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앞으로 그걸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 때문에 못 가서 저희들이 경고하고 주의밖에 못 줬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구 부정이 아닌 것으로 나온 3분의 2, 즉 40건 중에도 일부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 국립대 논문 가운데 미성년자가 저자로 들어간 447건 가운데 적발된 경우는 10분의 1인 45건에 불과해 대학들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쓴 교수들을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센 매뉴얼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10시간 만에 나온 결론인데 당장은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녹취 파일을 틀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문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며 중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취재진을 피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 대신 김 씨 측 변호인이 앞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하고 먼저 5억 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준 것 역시 곽 의원을 염두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 씨를 구속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 등을 검찰이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겼다는 의혹들이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좀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놓고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고 알려져 불붙은 논란에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의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야권 등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특혜 의혹의 종착지라는 의심에 휩싸인 성남시청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직접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사인한 이런 것들이 다수가 있어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조속한 압수수색이 네, 필요한 하겠습니다. 거고. 네. 이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선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고발장 접수 직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면서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오만 방자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 진행되는 1대1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주 당원들 앞에 서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두 후보를 향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냐고 비판하더니 급기야 당도 한심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당 해체론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격노했습니다. 홍 후보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만 방자하지.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 방자한 말을 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다 벼락 출세를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며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이제 당에 들어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시는 거의 뭐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분이 당 문 닫아야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젊은 당직자들도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반발이 거세지자 윤 후보는 당을 쇄신하자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두 후보에 대한 불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 넌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치 선배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상대 진영의 그 프레임을 갖다 놓고. 당초 후보의 정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던 이준석 대표도 논란이 커지자 상대의 공격에 대한 화살을 왜 당 해체로 돌리느냐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훈련 중에 실수로 숨졌다고 알려졌던 죽음들이 사실은 처참한 가혹행위의 결과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1984년 최승균 소위는 유격훈련 도중 숨졌습니다. 당시 군은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과로사다, 갑자기 숨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저희 동생 마지막 모습도 못 봤거든요. 뭐 방에 다 가둬놓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순직으로 처리된 다음에 동기분들이 와서 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 구타가 너무 심했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야 정식 조사가 이뤄졌고 실제 사망 원인이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탈진과 영양실조라는 사실이 당시 동료들의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최 소위는 행군에서 뒤처졌다는 이유로 군 앞발로 짓밟히고 밧줄에 목이 감겨 개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오물통에 들어가 얼차려를 받거나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러니까 먹지를 못했대요. 코에서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닦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구타를 했어요. 1980년 태권도 교육 중 본인 실수로 넘어져 숨졌다던 공모 일병도 사실은 선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 최모 하사도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군은 유서까지 감추며 이를 은폐했습니다. 이처럼 2018년에 출범한 규명위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접수된 사건은 1,700여 건. 452건의 진실이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900여 건에 이르는데 규명위는 활동이 끝나는 2023년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2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에게 연락하고 20여 명과 교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병원을 활보했고 캠퍼스 안에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 지난 봄부터 이상한 문의 전화가 반복해 걸려왔습니다. 여러 여성이 이 사람이 그 병원 의사가 맞냐고 물어본 겁니다. 진짜 의사 맞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연락이 왔었나 봐요. 여성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이름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흰 가운에 어딘가 어색한 신분증까지 목에 걸고 병원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거 가운이랑 명찰까지 폐용을 해서 명찰이 보면 뒷면이 좀 달라요. 직원들이 보면 알거든요. 결국 경찰에 넘겨진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구한 의사 면허증과 병원 신분증에 이름과 사진을 받고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결혼에 자녀까지 둔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 앱에 가짜 의사 면허와 신분증, 미혼이라는 증명서를 내고 여성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주말에 병원으로 오라고 한 뒤 대학병원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꼼꼼하게 회원 신분을 검증한다던 결혼정보업체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의사도 아니었고 미혼도 아니었었거든요. 이 내용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짜 의사는 2년간 수백 명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세무사와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20여 명의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지만 신체 사진들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미 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14일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도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자 하루 만에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미 국무부는 이번에도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한 겁니다. 지난 14일 레바논에서 열린 시위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타유네 지역에서 벌어진 폭발 참사와 관련한 시위 중 시위대를 겨냥한 총격이 발생했고 이후 무력 충돌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시위를 주도한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 계열 정당을 총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군 당국은 누가 처음으로 총격을 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인 한 명을 포함해 용의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이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예방이나 경제적 이유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 30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계 결과 학생들의 이유 없는 결석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9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교가 이루어지는 등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장기 결석 학생이 늘어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영국 전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휴가지에서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공개되자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영국 의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공개된 것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단체는 코로나 대응 실패 책임자를 가려낼 조사를 촉구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3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동떨어진 총리의 모습을 비난했고 보수당 의장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중국에서 물에 잠긴 다리를 건너던 통근 버스가 강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무리하게 건너더니 통근 버스 참사입니다. 강물에 잠긴 다리 위를 아슬아슬 건너는 버스.
얼마 가지 못하고 갑자기 강에 빠집니다.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건데요. 지난 11일 오전 7시 허베이성에서 철강기업인 징해그룹 소속 통근버스가 물에 빠져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51명이 타고 있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요원 380여 명이 보트 48대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37명만 구조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강의 수위가 상승해 교량 통행을 통제했지만 버스는 이를 무시하고 강을 건너려다 사고가 났다는데요. 현재 공항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의 활용 영역이 군사용이나 취미, 택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술용 장기 수송까지 열일하는 드론입니다. 검은색 상자를 싣고 조심스레 이륙하는 드론. 상자 속에 있는 건 바로 이식 수술을 위한 폐입니다.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토론토 의료진이 특수 제작된 드론으로 폐 한 쌍을 이송해 이식 수술까지 성공했다는데요. 살아있는 장기를 드론으로 운송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드론은 기증자가 있던 토론토의 한 병원을 출발해 약 1.6km 거리를 6분 동안 날아가 수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종합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담당 의료진은 드론을 이용한 장기 이송은 앞으로 장기 운송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평가하면서 대도시 상공은 전파 방해와 주파수 때문에 드론 비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성공했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BTS 팬클럽의 멤버 박지민 씨의 생일에 맞춰서 미국과 영국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정부도 못 말려 BTS 지민 생일 축하 광고. 네, 지난 13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광고입니다. 푸른색 정장을 입은 BTS 지민의 상반신 사진 위로 생년월일과 주요 활약이 쓰여져 있네요. 자, 같은 날 영국 더 타임스에도 똑같은 사진이 실렸는데요. BTS 중국 팬들이 지민 씨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 광고를 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생일 축하 광고가 미국과 영국 대표 일간지에 실린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심지어 이날 미국 뉴욕과 호주 상공에는 현수막을 단 비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연예인 정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판 트위터의 웨이보에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에 팬클럽이 당국의 제재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을 열었는데요. 외신들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북한군의 격파시범, 외신의 썰렁한 반응입니다.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행사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못이 박힌 판 위에 군인이 눕더니 배 위에 돌을 올려놓고 쇠망치로 내려칩니다. 두 사람이 목에 철근을 걸고 구부러뜨리는 게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자, 이번에는 손으로 병도 깨고요. 나라채기에 머리 박치기로 기왓장도 박살냅니다. 영상을 본 외신들은 기이하다는 반응인데요.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잔인한 무술 쇼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국 BBC는 이런 묘기는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군도 이런 공연을 했지만 현재 중단한 상태인데요.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호랑이 무리 속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독보적인 개 한 마리가 있다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애교에 녹았니? 호랑이의 반전 반응입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한 동물원. 레트리버 주위로 호랑이들이 애워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중 한 마리는 슬금슬금 다가오기까지 하는데요. 어라, 이 녀석 위협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리트리버에게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리트리버는 이런 애정 공세가 귀찮은 듯한 모습인데요. 지난 11일 동물원을 찾은 한 관광객이 다섯 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지내는 리트리버를 발견하고 촬영한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동물원 측은 어미 호랑이가 육아 경험이 없어서 젖을 먹이지 못해 레트리버를 유모로 고용해 호랑이와 같이 뒀다고 설명하는데요. 해당 새끼 호랑이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레트리버와 분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